네, 안녕하십니까. MC 땜빵입니다. 오늘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주제 이렇게 맞추라고 말씀하셨더니 맞히시는 분은 없으시네요. 독서, 책, 나이를 주제로 한번 해볼까요? 생일, 안주, 술, 여러 가지 주셨네요. 독감, 김장. 맞아, 김장을 좀 해볼까 했는데 준비를 못했어요, 김장은. 반려동물,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지역 명칭, 이 박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보니까 맞추신 분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내보죠, 뭐. 또, 지난번에 진짜 기가 막히게 맞추신 적이 있거든요. 대전 화이팅 뚜님 맞추신 적이 있는데, 자, 오늘은, 하여튼 뭔가 주제인데, 한 단어예요, 한 단어. 8개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의율 문제 두 문제인데요. 오늘 동의율은 500점짜리예요. 거꾸로 퀴즈, 똑바로 퀴즈 다 해서 퀴즈가 6개입니다. 오늘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준비되셨죠? 1번 문제 드립니다. 높은 비율의 녹말을 함유하고 있어 빵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글 세 글자입니다. 오늘 주제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마이웨이님, 땡빵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입력을 해주세요. 겨울, 눈, 돈. 돈 괜찮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입력을 못하신 분이 계신데요. 답변을 입력하신 분들은 딱 이렇게 입력하셨습니다. 밀가루 100%. 정답은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는 많은 나라에서 주식으로 삼고 있는 빵의 주된 재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국의 안정적인 밀가루 공급에 대한 문제가 경제와 정치 이슈로 종종 부각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두 번째 주식이더라고요. 100% 답을 못 하신 분 중에 100%예요, 100%. 와, 오랜만에? 거의 첫 번째, 처음 아닌가요? 그 오타도 한분 없으신 거죠? 좋습니다. 점수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네, 밀입니다, 밀.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우리나라 밀 작업률은 5% 내외로 매우 낮다. 맞으면 X, 아니 맞으면 X, 틀리면 O. 네. 함정이 있으니까 잘 생각하세요. 뻔한 문제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번엔 100% 답을 하셨고요. 틀리다라고 하신 분이 25.9%, 맞다라고 하신 분이 74.1%예요. 네. 자, 정답은 틀리다입니다. 밀 자급률은 2010년도에 1.7%, 2011년도에 1.9%, 2012년도에 1.7%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0.7%, 낮은 수준은 맞는데 5%대가 아니라 1%대가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바로 밑에 있는 일본은 밀 자급률이 17%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급률이 평창 등 최근에 많이 할 듯, 대전 화이팅 투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급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틀린 분이 많으시네요. 다, 그 다음엔 똑바로 퀴즈입니다. 똑바로 퀴즈 드립니다.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은 56kg입니다. 그렇다면 1인당 밀 소비량은 대략 얼마일까요? 1번 15kg, 2번 25kg, 3번 35kg. 10초 더 드릴게요. 천천히 하세요. 네. 잘 푸세요. 아, 4초도 드렸네, 4초. 함정이 있다고 하면 역시 답도 바뀐다, 자자자님. 네. 커머님, 라면을 많이 먹으니, 그렇죠. 근데 라면을 많이 먹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수출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려, 라면을? 아, 대전 화이팅님. 어제 어디선가 보았는데 기억이, 오늘 이렇게 좀 미리 보신 거 아닐까요? 자자자님, 32kg? 32kg라고 또 하셨어요. 셋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근사치로 고르시면 되죠. 15kg라고 답하신 분이 15%, 25kg이라고 답하신 분이 40%, 35kg이라고 답하신 분이 45kg입니다. 아니, 45%입니다. 정답은 35kg인데요. 근사치 맞추셔야겠네요. 2021년 우리나라 1인당 곡물 소비량은 쌀 56.9%, 밀이 35.9%예요. 제가 잘못 썼어요. 36kg 정도 되네요. 콩은 64kg, 라고 합니다. 밀은 가공식품 분야에서 크게 나타나고 밀 소비량의 26%는 라면 제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 빵이라든지 그 뭐라고 하죠? 국수,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공식품인 거죠. 과자도 있습니다.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퀴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2020년 기준입니다. 어딜까요? 중국, 인도, 러시아, 미국. 이 중에 하나 고르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인 줄 알았더니 우크라이나는 아니더라고요.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21.5%, 인도 16.9%, 러시아 27.7%, 미국 33.38%. 아, 되게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이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 문제 만들면서 공부 많이 했는데요. 답은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단 인구가 많잖아요. 131백만 톤? 그러니까 이게 1억 3,100만 톤 생산을 하는 거고요. 인도가 9,300만 톤, 러시아가 7,300만 톤, 미국이 6,200만 톤, 캐나다 3,000만 톤, 프랑스 2,900만 톤, 우크라이나가 2,600만 톤이에요. 그 파키스탄도 꽤 크죠. 2,600만 톤, 독일이 2,400만 톤,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네, 자자자님,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적네요. 네, 생각보다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 미국이 아니고 러시아. 대전 화이팅도님. 여기도 함정? 미국이 아니고? 아, 잠깐만요. 미국보다 러시아가 많아요. 러시아가 3위고, 저도 인도도 대단하더라고요. 인도도 2등이었어요.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꾸로 퀴즈나 똑바로 퀴즈는 30점씩이니까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정보 드리면서 재미삼아 이렇게 푸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한 건 동률이죠, 동률. 오늘 동률은 두 문제고요. 각 문제마다 두 분씩 추첨해 드릴게요. 두 분씩. 근데 점수는 500점입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다음 중 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2020년 기준입니다. 1번 러시아, 2번 미국, 3번 캐나다, 4번 우크라이나. 중국은 뺐어요. 왜냐면 중국은 자기 먹기도 바쁘잖아요. 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자, 어디가 수출을 많이 할까요? 러시아, 미국. 아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생산량 차이가 꽤 많이 났어요. 캐나다? 예, 캐나다도 많이 할 수도 있죠. 자,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32.3%, 미국 21.5%, 캐나다가 16.9%, 우크라이나가 29.2%. 점수 드립니다. 정답은 우크라이나예요. 이게 거꾸로 퀴즈잖아요. 거꾸로 퀴즈. 거꾸로 퀴즈.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700만 톤. 미국 2,600만 톤. 그러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체 생산량만큼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 캐나다가 2,600만 톤, 그 다음에 프랑스가 1,900만 톤, 우크라이나가 1,800만 톤 순입니다. 거꾸로 퀴즈니까 가장 적게 수출하는 나라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 거죠. 자, 이게 보니까요.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수출량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인데, 이 두 나라가 전쟁 통해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수출을 못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전쟁 통해 수출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막 출렁거린다고 합니다. 자, 점수 드렸습니다. 자, 동률입니다. 두 분 정답자 중에 두 분 추첨을 해서 드린다고 했죠? 거꾸로 함정이다. 거꾸로 자체가 함정이죠. 거꾸로 퀴즈. 네. 이거 아시려나?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립니다. 동률입니다. 나는 강력분 또는 박력분 밀가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본인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요를 입력해주세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력분, 박력분. 중력밀가루는 많이 들어봤어요. 중력밀가루. 중력밀가루. 얼마 전에 밀가루 사러 왔더니 중력밀가루밖에 없더라고요. 대전 화이팅2님, 67% 거셨다고요? 어디에 거셨어요? 어디에? 어디에는 빼놓으시고 67% 거셨다고 한 거죠? 자,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주세요. 강력분 또는 박력분 이런 밀가루가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굉장히 많던데요. 자자자님, 남자는 아마도 못 들었다의 몰빵 예상. 일본의 75% 잔디님, 저는 여자분들도 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네, 일본의 56% 그보다 스탬프 기능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개발자들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행복만이 가정시간에 배워요. 오, 가정시간에 배운다고요? 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들었겠는데요?
강력분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강력분은 알고 있는데, 이 박사님. 네. 자, 그러면 답변. 그렇다, 87.9%. 오, 많이 들어보셨구나. 저는 12%에 들어가네요. 아니다, 12.1%.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뭐, 가정 시간을 뭐, 수업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79% 하셨으니까 자자자님은 맞추신 거예요. 그쵸? 75% 했으니까 괜찮은데요, 점수도? 자, 좋습니다. 상세 보기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남성분들이 적겠죠, 당연히. 어? 남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데요? 남성분들이 더 많이 하시고, 60대는 오늘 10대는 오늘 다섯 분이 들어오셨어요. 10대 파이팅. 네. 남자는 아마도 못 들어봤다에 몰빵 예상, 이렇게 자자자님 하셨는데, 최강하는 이거 순위 궁금하시다고요? 순위, 점수, 이따 점수, 득점 순위 한번 보도록 할까요? 500점이니까요. 너무 실망하시면 안 되는데. 자,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한번 보도록 했고요. 봤고요. 20대는 100% 그렇다. 와, 20대가 7분이신데, 100%. 10대 5분 파이팅. 네, 맞습니다. 아, 제가 그 소수에 속하는군요. 저는 진짜 강력분이나 박력분 이런 밀가루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튀김가루? 뭐, 이런 것들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자, 점수 드리고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품은 정답자 중에서 두 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수하세요. 10대 일명은 망했어요. 해질님 저도 망. 이박사님도. 근데 이거 중간순위 봐도 되나요? 이거 좀 겁나는데, 열어보기 겁나는데. 제가 특별히 한번 이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순위가 아니고 이번에 득점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득점순위 보여주세요. 와, 짜가수기님 500점 만점에 499점. 아, 그래도 20분까지 쭉 절반 이상을 문제를 타신 분이 계시고요. 오, 보리스님, 숙다수원님, 한박다람쥐님, 사과드려요님, 와, 땡그리님도 446점이에요. 네. 400점대도 꽤 많으신데요? 의외로 맞추신 분도 많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퀴즈 하나 또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21초 드릴게요. 21초. 객관식입니다. 자, 갑니다. 똑바로 퀴즈입니다.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으로 밀가루를 나누는 기준은 무슨 성분의 함량으로 할까요? 1번 단백질, 2번 섬유질, 3번 탄수화물. 네. 이거 아시는 분 많이 계실까요? 저도 잘 헷갈리더라고요. 자, 답변은요. 단백질이라고 답하신 분이 60.6%고요. 섬유질이라고 답하신 분이 15.2%. 탄수화물이라고 답하신 분이 24.2%입니다. 정답은요, 단백질입니다. 밀가루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백질, 특히 글루텐이라고 그래요. 그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백질의 어떤 부류인가 보더라고요. 이 단백질의 함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제빵용은 강력분이라고 하는데 13%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면으로 즐기는 라면이라든지 뭐 국수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용되는 중력분은 11에서 12%, 과자용으로 사용되는 박력분은 10% 이하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의율 빼면 정답률 100%, 자자자님, 하하하. 공부 잘하시고 가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번 문제, 그러면 제가 자자자님 동의율 빼면 정답률 100%, 이번에 100% 맞췄다는 거잖아요. 맞히셨으면 제가 이번 문제 정답자 중에 한 분 제가 추첨해서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님이 걸리셨으면 좋겠네요. 점수 드리고 그 다음에 정답자 중에 한 분 추첨해서 드릴게요. 누가 될까요? 마지막 동률입니다. 동률 500점이에요. 500점. 뭐 이거 한 방으로 1등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마지막 동률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산 밀의 수출이 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인도산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수출을 4배까지 늘리려고 했대요. 근데 잘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1번 물류체계, 2번 불순물, 3번 가격 경쟁력. 요 세 가지가 다 문제긴 한데 이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인도는 지금 밀 수출을 안고 있습니다. 밀이 그 자국 내에서 밀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밀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자국 내 어떤 서민들이 밀가루를 못 먹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고 해요. 고모님, 예, 맞습니다. 인도는 자기 먹을 거 부족해서 안 파는 걸로 이렇게 되는 지금은 그런데 2021년도인가 2022년도에 2022년도에 작년에 수출을 4배를 늘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10초 드리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자, 100% 다 입력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의견이 있어요. 의견. 그죠?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통계 보여주세요. 물류체계 42.4%, 불순물 43.9%, 가격 경쟁력 13.6% 이렇게 나왔어요. 물류체계나 불순물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아, 실제로 그 인도가 그런 어떤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뭐라고 하죠? 기차 이렇게 해가지고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 국물을 나를 수 있는 운송 체계가 굉장히 빈약해서도 수출이 안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인도는 그 수작업으로 굉장히 많이 한대요. 밀 수작업이 뭐냐면 밀을 농사를 짓고 그거를 이제 뭐 나수를 베고 그걸 탈구고 손으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당이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이제 잡석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계로 농사 짓는 것보다 이 돌멩이라든지 그 이런 잡석 이런 게 들어가서 불순물이 많아서 2022년도에 수출하려고 할때그 선진국들에서 그 수입하려고 하는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문제시 삼았다고 해요. 불순물을. 자, 그리고 가격 경쟁력도 문제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점수 드렸고요. 점수만 드리고 답변 통계를 상세히 보진 않았네요. 앞면은 좀 다를 것 같은데. 그죠? 여성분들은 물류체계가 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신 분이 더 많으시네요. 네. 아, 20대는 불순물 때문에 안될 거다. 이렇게 71%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점수 드리고요. 여기 경품을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품 두분 드렸어요. 자수하세요. 총 오늘 경품은 5분 커피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토크유님, 허모님, 한박다람쥐님, 구수아님, 좋은축구님 축하드립니다. 아, 참, 그리고요, 여러분들께, 우리 땡방가이브 가족분들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이거 등록 좀 해주세요. 다음에 어느 날 하다가 경품이 프로필 사진 없으면, 제가 이렇게 안 줄지도 모릅니다. 해주시고요. 해주실 거죠? 역시 동률은 500점 하면 안될것 같아요. 300점 있짱, 자사자님. 알겠습니다. 동률하고 일반 퀴즈하고 비율을 조금 바꿔보려고 그래요. 다음에 동률 게임을 한 200점으로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저 미래에 대해서 잘 공부하는 시간 이렇게 가져봤는데, 저 이거 준비하다가 공부 많이 했고요. 다음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좀 말씀하신 거를 토대로 주제로 할 만한 걸 저희가 잡아가지고 주제를 삼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순위 밝혀드리는데요. 오늘은 1위부터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적 순위 보여주세요. 커모님, 숫다수원님 축하드립니다. 일단 두 분은 드리게 될 거고요. 사과드려요님, 짜가수기님, 오, 짜가수기님은 두개 다를 거의 100점으로 맞추셨구나. 그렇잖아요. 이번에 거의 만점 맞추신 것 아니구나. 그럼 다른 문제도 있으니까 거의 만점은 아니고, 네. 1위는 도리스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일요일날 그래도 땡방 라이브 참여해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월요일날 12시 40분에 다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MC 땡빵이었습니다. 커머님, 오, 오이. 아, 오이 딱 들어가신 거죠. 잘하셨습니다. 네. 아, 커머님, 오늘 토요일, 맞아요. 아, 오늘 토요일입니다. 제가 말실수도 했습니다. 아, 제가 하루 종일 쉬다 보니까 오늘 일요일 같았어요, 일요일. 진짜로. 토요일날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월요일날 12시 4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행복마님 수고하셨습니다.